왔습니다. 지금 식사동 기온은 마이너스 3도. 최고 온도입니다. 마이너스 3도. 시간은 2시 7분. 저는 맨발 걷기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점심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오늘은 혼자 먹지 않고 남편과 함께 먹었습니다. 대나무는 싱싱한데 소나무, 여기 소나무도 낙엽 없이. 오늘도 날씨가 쾌척하고 바람은 좀 불고 있습니다. 가서 또 걷고 내려오고 내일 아침이 좀 걱정입니다. 일찍 나가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6시 아니면 5시 반쯤 나가서 30분이라도 걷고 가야 됩니다. 시간이 되지 않는데 그것이 문제로다. 야자 매트가 녹았네. 힘들 것 같기는 괜찮을 것 같으나 들고 양말 신고 할 수 없지. 발을 보호해야 되니까 접지 양말 신고 걷기 시작합니다. 접지 양말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밟아서 접지가 되면 안녕하세요.
접지 양말입니다. 아, 발아파. 여긴 얼었네. 아. 안녕. 눈이 하나도 안 녹았어? 아니, 어디다 놓는데. 신발을 벗고 걷는 거는 좋은 거야. 발이 너무 자유롭고, 발이 답답하지 않고, 바닥이 아픈 것만 피한다면, 너무 괜찮은 것이야. 어우, 포송포송하게 말랐네. 오늘은 스타트를 이곳에서. 스타트를 이곳에서 합니다. 7분. 2시 7분. 한 시간은 더 걸어야 되겠지. 찍찍찍찍찍찍.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저번 날 동영상을 찍으면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배웠는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모르겠네.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 한 바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바퀴 여기만 올라가면은 단체를 한 바퀴 다 돈 셈이가 아닌가? 여기만 내려갔나 보다. 어, 땅이 되게 말랐네.